우리의 고유 음식인 고추장, 라면, 떡볶이, 삼계탕이 할랄푸드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12일 신세계푸드는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전통 고추장 할랄 인증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대박라면은 원재료 입고에서부터 운반, 저장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에 금지된 돼지고기와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차단.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로부터 할랄 푸드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세계 푸드의 할랄 인증 신제품을 통해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까지 뻗어나가는 한류 식문화를 기대합니다.